차종 시민 4명 중 3명은 집 주변 자연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공원을 포함한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산시가 1조 6,11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1,104억 원, 2.8% 증가한 수준으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전체 예산의 4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상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재정여건 악화와 주변 우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6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죠. 그 자신감의 근원에는 도시 곳곳에 공원을 포함한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실제 세종시민 4명 중 3명은 집 주변 자연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도심 한가운데 270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앙 녹지 공간을 자랑하는 지상정원. 여기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강 물빛정원과 생활권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소규모 공원까지. 세종시는 이처럼 도심 전체적으로 갖춰진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삼아 국내 1호 정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거제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세종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51.3%보다도 2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매주 한 차례 이상 거주지 주변 자연 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률도 4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이 57.6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인 11.3제곱미터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 좋은 공원이 여럿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도시다 보니까 주변 녹지라든지 호수공원 그리고 저는 보람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보행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운동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주변 조경들도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근거리에 다양하게 조성이 돼 있어서 가족이나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은 것 같고요.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25%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1조 6,11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104억 원,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전체 예산의 43.1%로 가장 많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12.8%, 환경, 도로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18.1%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증은 총 316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결석률 상위, 발의 건수 저조, 과다 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경실련 기준 한 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86명, 더불어민주당 83명입니다. 또한 전과 건수를 포함해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합쳐 22명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범죄, 불법재산 증식 등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공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 공천개혁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공천 배제 기준 예외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공천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2의 첫 도전장을 내민 천안시티FC. 아쉽게도 성적은 최하위로 좋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설까지 제기돼 구단이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성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남은 박남열 감독을 경질하고 이미 새로운 감독까지 내정했다는 건데 박 감독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남열 감독의 경질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26일 오후 2시쯤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인 FC 안양과의 경기를 1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모 매체는 K리그 이적 시장에 정통하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박 감독이 천안시티 FC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빈자리는 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기술고문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의 경질 소식을 구단이 아닌 언론 보도로 접한 박 감독은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계약이 돼 있고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구단주의자 법인 이사장인 박상돈 시장에게 열흘 전 연임에 대한 재갈을 받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축구팬들도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경질 얘기가 나온 건 문제가 있다며 구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단 측은 자신들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도 경질 방침에 대해선 언론에 나온 그대로라며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시장님이 구단주잖아요. 이사장이고. 그런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죠. 성적이 이제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당초에는 이제 한번 1년 더 기회를 한번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박 감독은 이미 내년 시즌에 대비해 코치와 선수진 구성도 진행 중에 있어 갑작스런 경질 소식에 구단 안팎이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 천안시티FC의 프로구단 출범과 함께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의 공식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감독이 교체될 경우 1억 원에 달하는 잔여 연봉 또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구단 측은 박 감독의 경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철회하고 세종형 대중교통 정액권인 일명 이응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전면 무료화 대신 예산을 적게 들이는 대안을 제시한 건데 세종시민의 버스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정 여건 약화와 현실성 문제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철회하고 월 정기권인 일명 이응패스 도입 계획을 밝힌 세종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그 버스 이용권을 2만 원으로 채택을 해준다면 차라리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월 2만 원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한 달간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잔액은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무료화에 비해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버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지만 준비 미흡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민의 월 평균 버스 이용액은 약 12,000 원. 버스비로 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시민들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2만 원 정액권을 살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소수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에 머무를 수 있는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또한 2만 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 조사 없이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교통약자 아닌 사람은 뭐 그 어차피 사용 안 할 거니까 그건 뭐 좀 그러네. 무료 이용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도 논란입니다. 세종시가 입법 예고한 대중교통 조례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청소년은 해당되고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초등학교 연령대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지난해 8월 아산 원도심 사전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됐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건축 설계 공모가 시작됐고,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공간인 어울림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운양 2촉진지역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핵심 시설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드디어 추진됩니다. 부지 약 6,700제곱미터를 매입한 LH는 최근 31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 이하로 전용 면적은 25에서 51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내년 1월 10일 발표됩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공통합임대주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입니다. 입주는 2027년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운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도 현재 건축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운양 1동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공간으로 3층 규모에 모두 7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입주 위치 조정 등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착공 시기는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어울림 플랫폼 추진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과속운전으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1일 밤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34km로 운행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119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을 감안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정보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작은 불편은 단순히 지나쳐버리기 쉬운데요. 일상에 직접 닿아 있는 세종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시민들이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을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 시내 버스를 비롯해 인근 도시로 오가는 광역버스의 상당수가 경유하는 곳입니다. 가령 61번 버스의 경우 이곳이 노선의 종점 구간이자 다른 구간으로 환승하는 기점이 됩니다. 환승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적 관점에서 61번의 직행 노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환승 빈도가 높은 중심 정류장을 선정해 이동 수요가 많은 지점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중에서 데이터량이 꽤 많아서 저희가 배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팀원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 SNA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교통 인프라의 중요 데이터 요소로 환승 이력 분석을 담은 이 아이디어는 제4회 세종시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는 세종시에 축적된 빅데이터와 접목해 효율적인 지표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의 현안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시급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시설물 설치 입지,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비전문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저희가
그 대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세종시는 그 어느 도시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꼽히지만 자전거 도난 역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6.2%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웃돕니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전거 도로 총 길이만 400km를 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667건의 절도 사건 중 자전거 절도만 176건에 달했습니다. 4건 중 한 건꼴로 단일 절도 범죄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성년자였는데 잠금장치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주로 그 절도를 하는 그 연령대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잠금장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검거만이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닌 것은 물론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꼽히는 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고유 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고 이 정보를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든지 안심하게 이렇게 뭐 자전거 뭐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전거 요즘들 많이 또 이용도 하잖아요 또 시민들한테도 또 편리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세종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나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의 11곳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천국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만 253건에 달하는 만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쓰러진 연통과 함께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보일러실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면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나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252건. 사망자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24억 원에 달합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7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통 과열이나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으려면 땔감 등 쉽게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를 개방하지 말고 타고 남은 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치워야 합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 연소실 또는 그 연통 안에 타르나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 타고 남은 그 재를
가연물 그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겨울철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세종시의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한 반면 구조와 구급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10년 동안의 소방 활동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은 시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 3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2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구조 활동을 위한 출동 건수는 2017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 4,400여 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구조 건수 역시 2017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 3,1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소방 인력은 시 출범 당시 130명에서 지난해 기준 585명으로 지난 10년간 3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3분기 세종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호흡이나 맥박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 이른바 자발순환 회복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3분기 자발순환 회복률은 18.4%로 지난해 14.2% 대비 4.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상시교육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3분기 세종 소방의 구급 출동 건수는 15,400여 건으로 지난 2분기와 비교해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시 보건소는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상 지원합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종은 천안시 위탁의료기관 94곳에서 가능하고 접종기관은 시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20일까지 내년에 재배할 정부 보급종 벼 종자를 신청받습니다. 내년에 공급되는 종자는 조생종과 중만생종 등 모두 7품종에 127,500kg입니다. 공급가격은 공공비축 및 수매가격 확정이 끝나는 내년 1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민 대부분이 집 주변 자연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만큼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행복이 삶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